그것은 보이는데 마치 무엇처럼 보이냐면 첫 번째 철학적인 질문이 질문인 것처럼 보이죠. 어떤 질문? 무엇이 구성하는 데에 대한 질문이죠. 우주를. 즉 질문이 어떤 구성이야? 질문이야? 모든 것이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얘랑 얘랑 같은 뜻이죠. 그런 질문인 거죠. 인간이 뭐 할 때? 이런 질문을 할 때 인간이 시작했죠. 뭘 시작했어? 분리해. 과정을 시작했죠. 근데 어떤 과정이야? 그 자체를. 그 자신을 분리하는 과정이죠. 뭐랑 분리하는 거야? 모든 것. 모든 그런 마법적인 어떤 사물에서의 병합과 분리한 거죠. 따로 사물로부터 따로 떼어놨다는 얘기를 이렇게 표현한 거지? 이런 방식으로 우주는 되었는데 어떻게 처음으로 됐죠. 뭐가 됐어? 대상이 됐지. 뭐의 대상? 성찰의 대상이 됐고 좋은 진정한 지적 호기심의 대상이 된 거죠. 뭐에 따르면 대부분의 견해에 따르면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 체계적으로 추구한 대답을 이런 타입의 질문에 대답을 추구한 사람은 이 사람이었죠.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소크라테스 이전의 그리스 철학자였던 거죠. 이 사람 생각했죠. 뭐라고 생각했어? 우주가 기본적으로 뭐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에도 불구하고 만들었다고 생각했죠. 뭐로부터? 물로부터 만들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네, 이것도 S의 성법인데 S형 어명 형성을 쓰고요. 이렇게 되는 거야. 또 형용사 조심하고 S형 어명 이것은 뭐 하잖아? 어리석은 추정이 아니죠. 뭐만큼? 그것이 처음에 들렸었던 것만큼 어리석은 추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리석게 들렸겠죠. 지금 아니라는 얘기지. 물은 삽입 우리가 아는 것처럼 본질적이죠. 4는 2와 펜의 4는 우비상 주어지. 네, 뭐의 본질적인 거야? 모든 복잡한 형태의 생명체가 존재하는데 본질적인 거죠. 그리고 네, 노에게 있어서 누군가 어떤 누군가 사는 바다 옆에 사는 누군가에 있어서 이것은 매우 지적인 첫 번째 단계죠. 뭘 향한? 뭘 향한? 리포트 A 팀에 A를 빌어 언급하다 그러던 그러니까 A 목적 없는 거야 지금. 그게 불완전하니까 맛이 나는 거야. 근데 뭘 향한? 우리가 지금 언급하기를 뭐라고 언급하는? 생명과학, 생물과학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향한 첫 번째 지적인, 네, 첫 번째 단계였던 거죠. 마지막에 잠깐만, 바다 옆에 사는 사람? 맞죠. 바다 옆에 사는 사람이라고 했지?